다음 소식입니다. 호텔 건립 등의 문제로 10년 가까이 지연되어 온 요트 경기장 재개발. 지난해 말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착공 시기는 내년 상반기인데 퇴거 명령을 받은 선조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조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용만 요트 경기장이 2만 5천여 제곱미터 규모 재개발 부지. 최근 이곳 곳곳에 항이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부산시가 선주들에게 계류된 선박 530여 척을 퇴거하라고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퇴거 시기는 오는 9월 말. 당장 요트 관광업과 수리업을 하는 업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배를 댈 곳도 없고 재개발 이후 영업권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래된 사람들, 30년 이상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 전재산 갈아넣어서 이때까지 버틴 거예요. 이제 좀 잘 될 만하니까 자 대기업 주겠다 나가라. 부산체육시설관리사업소 측은 퇴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까지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재개발이 예정돼 있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계속 요트장에 대해서 계류 허가를 해주고 있을 거예요. 착공은 내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지만 갈등을 해결할 대안도 컨트롤타워도 없습니다. 공사 착공하기 전까지는 일단 배가 빨리 나가야 되는 부분. 빠져나가지 않으면 공사가 안 예. 되잖아요. 예, 그게 예술은 저희가 조치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는 일단 요트 경영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개발 뭐 잘하면 편의적으로 잘하면 그게 좋겠지. 변함없이 그대로 있기래 좀 지겨운 있죠. 비대위를 꾸린 업주들이 강경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부산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조만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